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두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참 조금 더 익은... 아니. 자, 내가 이거는 많이 해봤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조금 이게 흐트러진다고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또 덧입히고 덧입히고 결국 맨 마지막 옷만 제대로 입으면 되는 거야. 아니 팬티를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으면 되는 거야. 어? 마지막 바깥에 옷.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오 피나. 경훈아 이렇게 어떻게, 네. 가위로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네요. 좀 기다려보지. 형이 하는 거 보고 좀 따라가서. 여기 이게 있잖아. 불을 껐어야 되는데. 스테이크예요?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벗겨내야지. 벗어야지. 옷을 벗겨야 돼. 우리가 마지막 옷이라고 생각했던 걸 벗겨야 돼. 왜냐면 탔으니까. 네. 그치? 네. 아마 지금 경훈이도 뭐 많은 걸 느끼고 있을 거야. 아, 영이라면 하면 안 되겠구나. 형, 왜 오셨죠? 응. 의지해, 형한테 의지해. 아, 오케이, 됐어. 진짜 잘 시켜먹는다. 자기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밥이 쉬워요. 이것들을 요 기름 한 반 스푼씩 넣고 여기다가 저거 당육수를 넣어야 돼. 가만 있어. 아니 여기다 기름. 기름을 넣었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제가 조금 덜으려고요. 어 식용이. 아니 어떤 버려? 아니 어떤 버려? 아니 어떤 버려? 저기다 논하시려고요 여기다. 됐어. 이런 하수도에다가 기름 버리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그게 맥혀가지고 하수도 공사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제발 좀. 선생님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됐어. 잘 됐어요, 뭔가. 잘 됐어. 마지막 옷은 언제쯤이 마지막 옷이냐? 야, 요즘 추워. 옷 겨 입어야 돼. 아니, 겨울이죠, 또. 그럼. 꽃샘추위. 요즘 꽃샘추위 때문에 난리 아니야. 샬롬은 아닌데, 샬롬. 네. 샬롬은 뭐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샬롬. 아, 교회가 있네요? 네. 아. 그렇죠.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전도할게요. 자신 있게, 과감하게. 예. 이렇게. 네. 일단 노른자를 터뜨려야 되니까. 뭐 대단한 거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 아,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네 이거. 이거 좀 까자 형. 그래 까줄게. 근데 난 이거 이 성격이랑 나랑 안 맞는다. 이거 맞는 성격 있는 사람 누구야?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까는 거. 그렇지. 네 성격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아. 자, 기름에다 볶다가요, 소금. 네, 볶다가 네. 반쯤 익었을 때 이제 육수하고 오이하고 넣고 볶을 거예요. 아, 왜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 아이고, 참. 똑바로 해, 똑바로! 그래서 얘를 드디어 보지 마. 이렇게. 식용 거 먹어봐야겠다.
뜨거. 어? 형 다른 건데 음식이 아예? 응? 형 우리 거랑 달라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 그거는 식당에서나 하지. 그 식당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정에서 하고. 누가 그렇게 섬유없게. 이런. 그럼. 이게 지금 뭐 중국 음식 만드는 거야? 괜찮죠? 맛있어. 야 잘했다. 어, 그 맛이 난다. 그쵸. 됐어요? 그럼 더 안 나요? 오케이. 저게 무슨 이상한 색깔이야 저거 뭐야? 간장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왜? 아 이 형이 맛술 넣어서 그래 여기 이게 색깔이. 아 이 형이 맛술 넣어서 그래 여기 이게 색깔이. 이 형 나왔다 이 형. 죄송해요.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놈이네. 아니야 책임회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아니 형. 너 그렇게 살아 왔어? 아니야. 너 친구 없지? 너 이 녀석. 이거 빳빳해도 맛있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빨리. 오, 괜찮아. 오, 괜찮아. 먹어, 잘게 먹어, 뜨거. 먹어, 잘게 먹어, 뜨거. 선생님 지금 동엽이 형이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여기요. 있어요. 손댈 뻔했어요. 음식 못하는 아호한테 그렇게 뜨거운 걸 갖다 주면 어떻게 손대라. 아 뜨거워? 어 되게 잘 된다 형 알려준다니까. 응 진짜. 아 형 여기 뭐 껍질. 아 잠깐만요 표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제 표정. 이번에 고추장. 고추장은. 세 스푼 듬뿍듬뿍 세 스푼 듬뿍듬뿍 퍼주세요. 배가님이 어느 정도 양인지 보고요. 듬뿍듬뿍 네, 말로만 퍼주세요. 하지 화를 내요. 듬뿍듬뿍 세 숟갈이요. 지금 화낸 거 아세요? 아니 지금 계속 듣기만 하고 네. 듣기 평가예요. 듬뿍듬뿍 세 스푼. 아이고. 네네. 오늘은 좀 달라요. 다른 때랑.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dies and gentlemen. 아, 나 미국 가야 되는데. 네, 모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이, 장내 아나운서 톤으로 해줘야죠. 어떻게 하죠, 장내 아나운서가? 신사숙녀 여러분! 아, 그렇게?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결 주자들 소개를 맡은 오늘 아나운서 민경훈입니다. 민경훈입니다. 먼저 쫄면 주자 강화도에서 30년 넘게 쫄면을 팔았다 어머니부터 대를 잇는 엄마 손맛의 대표 새콤달콤 알갱이가 살아있는 쫄면 대가 이현철. 네, 다음 분. 강화도에 쫄면이 있다면 서울엔 비빔국수가 있다! 국내를 넘어 일본에까지 소개된 한류 비빔국수장인 정직하면 성공한다! 조미료 제로 쫄면주의 레시피! 야. 서울 가로수길을 사로잡은 비빔국수의 대가 여수도! 정직하면 성공한다! 조미료 제로 정직의 레시피! 뭐야! 야 근데 몇 번 계속 들으면 중독될 것 같은데요? 자! 환영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먹지?